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살면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카드값 엄청 나와요. 그 야식비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 그러면. 저야 뭐. 해롭지는 않는 거죠. 원래 치킨 아닌가? 아, 근데 치킨은 밤에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평생에 피자 먹어요. 치킨. 왜 물어, 왜 물어? 그러면은. 해먹 뭐. 그러면은. 해먹 뭐. 밥을 먹자, 밥. 밥이요? 아, 밥요? 밥을 한식을 먹어야지. 아, 본인은 안 먹어도 된다며요. 누나가 밥 먹어. 이지불배 3개 하고 간단하게. 3개면 되지 않나? 아니, 너무 밤에 많이 먹으면 아, 아침에 또 그대 낄까봐. 이제 불백 3개에 약간 그 매콤한 거 하나 있어야지. 오징어 볶음. 회장님들은 다 본인이 메뉴를 정해야 되나봐요. 근데 저 친구들이 저 메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분명히 아니 치킨 좋아하네요, 피자랑. 전날 치킨을 먹었어요, 또. 아, 식단 관리해주는 거예요? 예, 네, 일주일에 5번 치킨은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메뉴를 이제 해주는 거죠. 본인이 몸이 제일 안 좋은데, 지금. 오징어 볶음, 오복 하나. 오, 예. 올 거야, 이제. 됐어. 만두 몇 개만 구워 먹을까? 만두요? 오. 그 스타일 있잖아. 이렇게 얇게 밀가루 펴져갖고. 아, 겉바 속속. 아, 겨자 스타일. 어.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는 뭐야. 그 일 시키네. 표정 봐봐. 야, 그, 알지? 한쪽 면 바삭. 어, 예, 예. 그 다음에 반대쪽은 촉촉. 요리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직접 좀 하지, 그걸. 쳐다보는 거 봐. 맨날 숟가락 앉아있고. 야, 떡강아. 그래도 밥을 먹어야 돼. 어, 예. 사장님, 만두 뭐 안 찍어 드시죠? 나는 안 찍어 먹지. 많이 넣어. 맨날 소파에 앉아있고. 집주인이지. 어? 그렇지. 뭐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아,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어, 왔다, 왔다. 예, 예. 아, 가. 아니, 아니. 오, 사장님 왔습니다. 엄청 시켰어. 예. 와. 밥들 먹어. 사장님 먼저 드셔야 먹죠. 아, 아니, 아니. 같이 먹어. 나는 별로 생각은 없어. 아, 사장님 쓰러지십니다. 아,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와. 원래 이거는 이렇게 톡톡 치면 알지? 바삭바삭 깨져야 되는데. 와, 이게 제가 반죽을 너무 예쁜 것 같아. 집이야. 여기서도 평가를. 와, 이게 제가 반죽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 뭐냐, 이거 진짜. 아, 진짜 얄미워. 아니, 현관목님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아, 현 감독은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착한 거였어요. 아. 사장님, 맛이 드시죠? 아, 나는 저녁에 별로 입맛이 없더라고. 아, 예. 오징어 볶음도 좀 먹고. 근데 지금 저기 11시 반이죠? 예, 11시 반이에요. 나 만나서 살찐 게 아니야. 야, 그래, 니는 좋다, 응. 월세도 안 내고, 밥도 내가 다 사주고. 어, 생생얘기까지. 어... 아, 이게 좀 힘든 게 아무리 사장님이 잘해주셔도 출근했는데도 사장님하고 같이 있고 일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사장님하고 같이 있고 쉬는 날 또 사장님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행복을 하는데 너무 많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시간. 사장님 그래가지고